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 퀘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퀘리가 좀 많아요. 예제가 아마 열몇 개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퀘리 0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퀘리에 대한 수업 진행하기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Learn PostgreSQL Tutorial Full Course for Beginners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추천해 드렸었죠. 혹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4시간 19분 33초. 꽤 길어요. 꽤 길지만 PostgreSQL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혹시 이미 보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동작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QL 명령을 주면 이렇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죠. 물론 이제 PostgreSQL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 구글링 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백슬래시 다음에 L 숙여되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뮤직DB입니다. 그죠? 이 뮤직DB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려면은 이렇게 커넥트 C 옵션을 주면 되죠. C 다음에 뮤직DB 연결됐죠. 보시면은 Now connected to database MusicDB as user Jupyter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떤 게 데이터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D죠? D를 주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있는데 보시면 어떤 거는 테이블로 돼 있고 어떤 건 시퀀스로 적혀 있어요. 그 시퀀스 테이블 돼 있는데 테이블과 시퀀스는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앨범의 경우를 보시면은 앨범 스키마에 필드가 있고 ID가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ID가 있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도 마찬가지 필드만 있습니다. 보입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ID는 시퀀스래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리 이렇게 시퀀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시퀀스 정보는 빼고 이런 건 빼고 테이블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DT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테이블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이 앨범과 앨범 장르와 등등 아티스트와 등등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아티스트는 한 명의 아티스트는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앨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앨범은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지고 그죠? 그 앨범과 장르 간에는 many to many입니다. 하나의 앨범이 여러 장르에 속할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장르는 여러 앨범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네 개의 테이블이 주된 내용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시드를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구성을 했던 거죠. 보시면은 리포 인서트에서 아티스트 있고 아티스트의 네임 앨범 있고 앨범 속에 이렇게 앨범들이 쭉 있죠. 앨범이 하나 있고 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의 앨범 속에 트랙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겁니다. 자 다시 캐리로 들어왔어.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select tid ttitle 요게 SQL입니다. 그래서 SQL의 퀘리 문장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고 다 보고 오셨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SQL의 표시 문법이에요. tid t는 이제 트랙을 줄여서 우리 t로 표시한 거고 앨범은 a로 표시한 겁니다. 그죠? 트랙 각각의 T에 대해서 T의 ID와 타이틀과 T의 타이틀과 그리고 A의 타이틀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A는 앨범입니다. 그런데 트랙과 앨범 사이는 어떤 관계냐니까 트랙에 있는 앨범 ID가 A의 ID, 앨범 ID와 같은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 각각의 듀레이션이 900초 이상인 것을 골라서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될 때까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시드를 보시면은 시드에
아티스트가 있고 앨범이 있고 앨범 속에 트랙이 있고 트랙에 보면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듀레이션이 900초 이상인 것.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900 이상인 것을 골라내겠다는 것. 이런 것이 900 이상이네요. 그죠? 그것이 이 퀘리 커넥터입니다. 자, 이렇게 SQL 문장은 있는데 이 SQL 문장을 액토 문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걸 한번 실제로 한번 넣어 볼까요? 요걸 실제로 넣는 것은 좀 전에 우리 봤던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넣으면 결과 ID 타이틀 결과 제로.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제로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1006이면 900보다 더 넓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검색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죠. 왜 안 나타나는지 그 이유도 조금 있다 우리 알아볼 겁니다. 마찬가지 이걸 이제 액토 방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표기 표시돼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순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셀렉트가 제일 앞에 있고 얘는 셀렉트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람이 두 번째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프람입니다. 있으나 그리고 그 다음에 join. join은 비슷하죠. join 이거. 다음에 where 마찬가지. where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순수만 좀 다릅니다. 보시면 트랙에 각각의 t 그죠? 그리고 앨범에 각각의 a. 트랙 각각과 앨범 각각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트랙에 있는 앨범의 id와 앨범 id와 같아지는 여기는 equal 기호가 하나지만 여기는 지금 두 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액토 방식, 엘릭스 방식이니 그렇죠? 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서 트랙의 ID와 트랙의 타이틀과 앨범의 타이틀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앨범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그냥 뭐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SQL 연습을 좀 해야지 문법들을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진행을 해보죠. 이걸 복사를 그대로 해서 오른쪽에 IX에 넣어서 실행을 시켜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닐입니다. 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접근한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퀘리만 만든 거예요. 퀘리만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이 문장입니다. Repo all query 이 문장이에요. 여기다 Repo all query를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초록, 연파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잖아요. 색상이 달라요. 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엘릭스, 액터 액터에서 만들어내는 메시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을 때의 결과는 이렇게 시각이 먼저 나오고 그죠? 시각이 나오고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퀘리해서 오케이 뭐 소스 어떻고 등등 그 DB 3.9 밀리세컨드 Q 0.2 밀리세컨드 등등등 요 셀렉트 다음에 T0 T 타이틀 뭐 이렇게 프람 있고 as 뭐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냐니까 얘는 SQL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액토 문장을 던져줬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SQL 문장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는 텅 빈 리스트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여기서도 리스트가 텅 비었잖아요. 제로죠, 제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로임. 텅 비었어요.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지 그 이유는 차차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기본적인 문법이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와 앨범과 장르와 트랙은 이 각각의 테이블이에요. 각각의 테이블이고, 얘들이 모여서 뮤직 DB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 앨범이죠. 앨범에는, 앨범은 has many tracks.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앨범은 belongs to artist. 이고, 그리고 장르는 어떻게 되나요? many to many 장르입니다. 요 세 문장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앨범이 앨범 입장에서 artist와, 앨범 입장에서의 장르,
앨범 입장에서의 테이블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앨범의 관계는 헤즈맨이고 트랙의 관계는 헤즈맨입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앨범을 여러 개 가지는 게 맞죠. 지금 그림상으로. 그죠? 근데 아티스트와 트랙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면 없지만은 간접적인 관계는 있죠. 앨범을 통해서 트랙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스루입니다. 스루 보시면은 아티스트는 트랙에 가는데 앨범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앨범 저 트랙스 스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헤즈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티스트가 앨범 여러 개 가지고 하나의 앨범이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아티스트는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헤즈맨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스루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깔끔하죠? 예쁘죠?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트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트랙은 belongs to 앨범입니다. 그죠? 트랙은 얘 트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자기가 속한 곳이 앨범이라고만 지정하는 곳 끝입니다. 그죠? 트랙은 결과적으로 앨범을 통해서 아티스트에게도 속하게 되고 앨범을 통해서 장르에도 속하게 되지만 그럴 것 따질 것 없이 자기가 속한 바로 자기의 소유주만 얘기해주면 돼요. belongs to입니다. belongs to는 through란 게 없어요. 그냥 가장 직언적인, 가장 가까운 자기의 소유자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트랙과 아티스트와 앨범 세 가지. 그죠? 자, 다시 퀘리로 돌아왔어. 이게 지금 SQL 문장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액토 문장으로 던져주더라도 SQL 문장으로 변환되어서 표시되는데 이걸 변환하는 방식은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액토 어댑터즈 SQL to SQL 다음에 all 주고 리퍼 퀘리 이렇게 주면 그러면은 요 퀘리 문장이 이렇게 SQL 문장, 그죠? 요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을 SQL 문장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짧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refer to SQL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문장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이런 관계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뭐 굳이 다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의 select name 이번에 퀘리를 이렇게 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했는데 이 퀘리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죠. 근데 이거는 액토 문장입니다. 액토 문장은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액토 내에서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리포 올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퀘리를 넣게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SQL 문장으로 바뀐 내용. 이 문장이 SQL 문장으로 바뀐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 등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있어요. 뭐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죠. 이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장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 이 문장 방식을 쓸 겁니다. 이걸 키워드 방식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개발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이걸 통일하도록 하죠. 이게 더 간결하잖아요. 그죠? 더 간결하고 또 실제 SQL과도 더 가깝고 근데 밑에 있는 얘가 좀 더 뽐때는 나죠. 뭔가 엘릭스스럽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됐고 나머지들은 다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Actor Query From. Actor Query From이 그냥 줄여서 From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얘와 얘랑 같습니다. 왜 같으냐 하니까 우리가 위에서 Actor Query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둘러 살펴보시고 밑에 있는 것은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볼까요? 이거 뭐냐니까 프리픽스가 붙어 있어요. 파블릭 돼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올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프리픽스가 파블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 디폴트가 파블릭입니다.